자, 심피디님, 맛집 있으면 줄을 쫙 서죠, 손님들이. 맞죠? 네. 네, 카니발에도 맛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맛집인 것 같은데, 일렬쭉 열어보니까, 우와, 이건 뭐지 또? 전혀 새로운 칼라인데,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을 하늘, 가을 날씨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말 되면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가을 복장을 하고 유튜브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할 건데요. 자, 사실 요즘에 뭐 환율 계속 뭐 1450, 1500까지 간다고 하고 국내외 경기가 썩 좋지는 않을때 이럴 때 과연 마이바흐 등 고급 승용차가 팔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성비 있는 카니발을 구입을 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 자랑 들어갑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도 정말 날렵해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는, 그리고 재질 역시도 GFRP의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및 방음 효과도 확실하다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선팅 필름, 반사 필름이네요. 맞죠? 네. 스노우 화이트 펄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전후 바디킷은 제외된 나름 얼마나 가성비 있는 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트원에서는 완전 풀옵션만 취급하죠. 네. 그리고 실내는 코튼 베이지로 차분하게 선택을 했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당연히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그리고 목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고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네요.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죠. 네. 물론 쿠션 그리고 버킷이 가미된 리무진 시트도 많이 선택을 합니다만 그대로 타도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네. 맞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어머 이런 뭐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우리 유튜브 역사상 엠보싱 새들 브라운 색상이에요. 아, 엠보싱에 새들 브라운 색상이 있었나요? 네. 초창기 때 있었는데 유튜브 역사상 처음이니까 처음은 늘 새로워.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이름을 모르겠는데 심피디는 G베이지라고 라인 매트도 여러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취향 존중을 아트원에서는 추구를 하고 1열쪽 이렇게 살펴봤죠. 네. 자, 중요한 건 또 2열쪽 오픈을 했습니다. 늘 동일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다 틀려요. 약간씩. 맞죠, 심피디님? 네. 자,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튜닝 내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죠? 우드플로어, 요트 바닥도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뭐 일반 장판, 뭐 나무 이런 재질 아닙니다. 예,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미국산 제품이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만이 폐차할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트 바닥도 차원이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신발, 비싼 신발 벗고 사이즈 때 밟고 올라가서 앉는 이유 뭘까요, 심피디님? 옷 자랑을 하고? 그건 아니고요. 제 신체 조건 173의 키의 성인이 앉았을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온다는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귀하에서 출고된 순정 시트 9인승 2열을 그대로 앉아보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도 제가 앉아볼 건데요. 자, 역시 그렇게 비춰주고 아트포켓 리모컨 쫙 놓을 수 있고 핸드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아트포켓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용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사실. 많은 업체에서 또 최초로 아트원에서 개발했는데 따로 와요. 근데 좀 따로 오더라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맞죠? 목쿠션도 마찬가지 많이 따라오지만 깔끔하게 해서 소비자분들이 아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원단도 베이지. 햇빛이 상당히 뜨거워요. 가을 햇빛은 완벽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까지 차단해주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튜닝 업체에서 요즘에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쿠션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편타 그죠? 네. 예, 2열에 이렇게 성인이 앉았을 때 넉넉하다. 물론 시트를 뭐 안으로 들여서 뒤로 쭉 다리 쭉 피고 뭐 그런 튜닝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트원에서는 순정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3열도 한번 제가 앉아봐야죠. 예, 본 차량 코튼 베이지에 이렇게 우드 플로어가 로우 브라운 맞죠? 네, 했는데 깔끔해요 나름. 야, 역시 물론 색상은 지극히 취향입니다만은 코튼 베이지의 로우 브라운도
나쁘지 않네요. 뭐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 작은 창이지만 햇볕 확실히 잡아주고 카니발 9인승을 사는 이유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3열의 독립 시트 맞죠, 심편이님? 그렇죠. 네, 2열에 뭐 휴전 시트를 하면 발도 올려놓을 수 있지만 본 차량은 휴전 시트 안 돼 있습니다.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3열의 독립 시트에 이렇게 뒤로 쭉 누우면은 각도가 와 완전히 늘어질 수가 있죠. 즉 뭐 마이바흐나 아니면 뭐 소렌토나 펠리세이드 기타 GV80의 3열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성인이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팔걸이도 이쪽 팔걸이 이쪽 팔걸이 딱 기대고 뭐 중요한 게 뭐죠? 뭐 기댈 수 있는데 그냥 뭐 잠만 잘 거예요 아마. 왜냐? 뭐 볼 게 없으니까.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볼거리가 있죠. 네. 예, 볼거리는 바로 전면부의 모니터 29인치 어마어마하게 크죠. 3열에서 봐도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드로이드가 쫙 어딘가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더불어 보조 모니터 30A 인산철 배터리 또 어딘가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맞죠, 심피디님? 네. 그렇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뭐 조금 있으면 뭐 카타르 월드컵, 오늘은 또 역시 또 우리 그 대전의 아들 누구냐 황인범이 인범이가 출전하는 카타르전인가 어디 그 이렇게 시범 경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런 좋은 콘텐츠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동 상태에서 또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고 야 금형 예쁘다 베이지 컬러에 그리고 웰컴등도 있고 맞죠? 아무리 봐도 아트원의 하이루프 금형은 신의 한 수입니다. 7개의 금형이 쫙쫙쫙 되어 있어서 첫 번째는 잡소리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아름다워요. 플라스틱이 그리고 도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예뻐요. 이제 예쁘다고 할 거예요. 왜? 비교 뭐 아니 뭐 물론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도 뭐 나름 예쁘지만 뭐 비교 대상이죠. 하지만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예쁜 하이루프 디자인 갖고 있고 기능적인 거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도 있지만 보이는 곳에 네 개의 펠리세드 송풍기에서 에어컨 바람이 쫙 떨어지는 것이 기능적인 요인 맞죠? 네. 자 모니터 등 뭐 뒤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차가 비싸, 심피디님. 너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카니발의 맛집이 있다는데 바로 그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리고 줄을 서야 되는데 줄도 길게 안 서도 돼요. 뭐 계약 주시면 한 달, 뭐 늦어도 두 달이면은 줄 수 있는 선주문 차량들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면서 1열, 2열, 3열 살펴봤고 후속 쪽에서도 뭔가 설명을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심피디님. 네, 심피디님이 말이 슬슬 잘 나온다고 오늘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뭐 매일 똑같은 차 영상 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지 얼마만큼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지 잘 나가는 이유도 후속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비춰주시죠. 후속에서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정말 대단합니다. 좋은 콘텐츠가 많은 시절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죠. 하이리머지는 사는 이유 개방감 그리고 모니터 때문에 산다고 특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서운합니다.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2명 바닥에는 멋있는 실제 요트에 들어간 요트 바닥 4열에는 3D 매트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9인승 시트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된 말 그대로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출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면은 맞죠 심표현님? 네. 9인승으로 늘릴 수 있는 혜택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부가세 공제, 비용 처리, 버스 전용 도로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9인승 순정 시트 유지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요즘에 가을 날씨 정말 정말 좋은 날씨 지속되는데 뭐 환율 상승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요인은 그렇게 막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고급 승용차 쪽에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가족 또는 우리 회사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9인승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사료되고 더군다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물론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나름 뒤짐이 없음에 그리고 빠른 출고로도 보답할 수 있음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